안녕하세요. 비투비의 은광 현식입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막 무인도도 가서 살아보고 싶었고 막 이런 게 있었어서 네 겁이 아예 없어요. 진짜 겁이 없어. 현식이가 너무 잘해줘서 저도 너무 만족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재밌어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신경도 좋고 인내력도 있는 친구고 어린 친구인데 좀 듬직한 면이 있어요. 하이. 현식이가 7일 생일이에요? 예! 생일 선물 미리 주세요, 빨리. 저 먹을 거. 야! 현식아! 현식아! 자, 현식이가 7일 날 생일이라고 지금 줬어요. 이게 먹을 거 없어서. 엄청 좋아요. 굶기지 마세요, 우리 현식이. 굶기면 다 썼네요. 굶기면 다 썼네요. 아, 저 미션 하나 받았어. 떨리네. 너무 설레요. 아. 어떻게 구하셨어요? 말이 안 돼. 진짜 좋아. 역대 진짜 목선 중에 가장 큰데? 와, 우와, 진짜 대박. 멋있다. 대박이다, 진짜. 와, 와. 해먹도 있는데. 와, 소름돋아. 같은데. 제가 가봤던 밭들 중에서 제일 색깔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진짜 와 약간 딱 그냥 감탄사가 바로 나오는 그런 바다였어요. 한 번만 잡혔으면 좋겠다, 제발. 물고기야 와라. 오! 걸렸다! 어? 걸렸다! 어? 야! 3, 2, 1. 아, 또 뭐야, 이거? 아, 또 뭐야, 이거? 어? 와, 건적 낚였다. 야, 낚였네. 와, 건적 낚였다. 야, 낚였네. 야, 미역국이랑 크림 한 척. 그걸 미역국이면 되겠네. 맛있어. 야, 이거 온다, 온다. 조심해, 조심해. 나도. 어, 반 그냥 반을. 그거 나 맞나? 왜냐면 현식 씨가 지금 대식가인데 굉장히 소식가. 원래 잘 먹어? 엄청 많이 먹어요. 엄청 많이 먹어? 네. 많이 먹는, 진짜 많이, 살, 많이 먹는 사람. 이게 먹을 거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굶기지 마세요, 우리 현식이. 굶기면 다 썼네요. 굶기면 다 썼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이것도 맛이 다를 수 있는데. 어? 이거 먹을래? 여기 바위 있는 데 있네. 뭐 아니야? 뭐야? 오! 아, 현식이 좋았어. 현식이 좋았어.
아, 현식이 신났어. 아, 우리 해남들 물질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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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를 골라서 놔주자고? 예. 네. 안녕. 잘 살아라. 안녕. 와, 새우는 어떻게 잡았대? 살아있어. 와,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 다들? 살아있어, 아직도. 형님, 근데 이거는 빼야 되지 않아요? 그거? 이거 완전 거의. 이거 채다 구워먹을까? 좀 찔끔찔 텐데. 다 먹어, 다 먹어. 안 건져오지. 와. 어, 아, 갔어, 갔어. 야. 맛있다. 와. 취한다. 지금이라도 술집, 술집. 많이 뿌려주세요. 짠! 야. 짠짠짠짠 짠, 짠. 와, 아무튼 좀 남으니까 와, 술맛도 안 나. 술맛도 안 나. 시작인가? 해준다, 해준다. 와, 해준다. 야, 와. 오빠 이거 어떻게 잘라요? 어. 야, 이 사람의 사람의 생긴 거 봐. 와우. 대박. 우와. 어제 이거 못 드신 분 손 들으세요. 와. 우와. 와. 와, 이거 장어 같다. 장어. 우와, 대박이다. 먹어 먹어. 와. 진짜 맛있다. 국물 좀. 내가 역대 먹었던 것 중에 최고 맛있는 것 같아. 아, 이건 진짜. 와. 이거 아니고. 이거 소스로 다 될 것 같아. 네, 많은 소스. 아, 미쳤다. 우리 그 남은 소스를 담아가지고 어디 가자. 전혀 안 하잖아요. 이거 담을까? 담아갈까? 예, 예. 버리면 안 돼. 이건 버리면. 다섯 살 때 처음 배웠었거든요. 물을 무서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이유 저 섬을 향해서 일단 난 목표가 저기 도착하는 게 목표야. 제이유 아일랜드 기다려. 야! 야! 가자! 가자! 바다를 씹어 먹으러 가자! 솔로곡도 하나 있는데 스위밍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스위밍? 네. 네. 그걸 이제 제가 혹시 수영을 하면은 BGM으로 바다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바다 보고만 있는 게 그냥 그 이제 수평선이랑 딱 그렇게 바라보는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병만족장이 지목한 포인트에 무사히 도착한 3인방. 갈아입고 육지로 한편 바다 탐사를 마치고
육지 탐사에 나선 헌터 3인방. 바다에서도 잘하지만 육지에서도 네, 잘하는 남자들이니까. 우리는 당연하잖아요. 육지로 탐사 가자! 가자! 아, 여기 좀 분위기가 네. 묘해. 약간 네? 음산한 느낌이 있으면서 지금 네. 뭔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여기가 어. 영화 속에 약간 숨겨진 도시. 약간 뭐 그런 거 나오고 숨겨진 마을. 옛날. 네. 오른쪽으로. 우와,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어? 진짜? 우와. 아니, 마야 문명 유적지 아니에요? 살았던 그런 무덤 같은데? 우와, 뭐지 이게? 진짜 이거 툼레이더 이런 데 나오는 건데? 그럼 건축물인데? 그러니까요. 뭘 자연 많이... 그게 아니라 이게 뭘까? 구멍이 어? 왜 있지? 우와, 저기 뭐야? 우와. 우와. 저 뭐야? 야, 이거 뭐 있어? 잠깐만. 우와. 야, 여기 동굴이 있어. 진짜 영화 속에서 나오는 데 같다, 여기는. 저 물이에요? 물이네! 물이 있다고요? 우와! 열매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따가지고 물이 간다. 홍공에 부푼 희망을 품고 조심스레 동굴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와, 되게 특이하다 이거. 저 있다! 어디? 없지? 저 있다! 어디? 어디? 희한하다.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한번 더 가볼까요? 가보자. 아,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요? 아, 뭐야?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방금 박쥐가 이쪽으로 왔거든요. 아 진짜? 예. 오 뱀. 어디. 뭐야? 어디 있어? 뱀 잡아야 돼. 뱀? 뱀 잡아야 돼. 뱀 어디 있어? 뱀 있다고? 어디? 아 지금 뒤로 숨었어. 아 한 손에 잡는 건데 그쵸? 아 아쉽다. 도망갔어. 뱀은 일단은 어쩔 수 없다. 지난 호흡 감사드립니다. 일로 출구 어? 여기가 출구 나가자. 어 나가는 또 통. 오! 우와! 우와! 내려 어디야? 뱀 어디 있어? 뱀 어디야? 뱀 어디야? 야야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야 이거 잡아야지. 우와. 우와. 꼬리 잡고 일단 머리 잡으면 되겠죠. 꼬리가 아니라 목을 딱 잡은 다음에 이렇게 잡아야지. 그치? 뭐 나를 못 물게 해야 되니까. 오오. 어, 야 꼬리 감춘다 야. 아 근데 진짜 잡고 싶다. 야 멧돼지라든가. 뱀. 뱀? 꼬리부터 잡아서 고개를 틀 때 목을 딱 잡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막 계속했어요. 아니면 동굴에 돌들이 많으니까 돌로 한번 기절을 시킬까? 막 진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꼬리 잡으면 돼요? 어? 아 저거 너무 가버리는데. 우리가 뱀을 아 진짜 아쉽다. 이미 좀 못 잡아. 이제? 어떻게 들어가죠 이제? 아까 여기서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잡았는데 저게 뭐라고 그렇게 겁이 날까? 아, 오시네. 왜 이렇게 늦게 와요? 고생했어요. 아야. 죽겠다. 야. 이런 거에 본 적 있어요? 우와, 대박. 뭐야 이거? 라이 자몽. 와. 애플 망고. 대박. 맛있어. 저희가 아까 포인트를 많이 찾아놨어요. 어때요? 아, 진짜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저쪽 산호출 많아. 많아. 진짜로? 아마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좀 위험하니까. 몇 명만? 전 들어가겠습니다. 어, 진짜? 야, 현식이가 이렇게 해서 몇 명만 들어가서 잡아옵니다. 파이팅! 조심히 갔다 와요. 파이팅! 조심히 갔다 와요. 칠학원 희미한 달빛뿐인 어두운 바다. 밤바다 사냥이 처음인 현식은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요? 밤 사냥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 뭐 무서운 건 없었는데 저희 모두가 정말 지쳐 있을 때였었거든요. 아, 저라도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쯤 진짜 밤 바다를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빨리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잠수 내가 들때 눌러줄 테니까 어 잘했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물속 시야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었고 선식이가 잡길 바랬거든요. 뭔가 가서 스스로 네가 먹을 물고기를 네가 잡아봐라. 끝까지 시켜보자. 도와주자. 옆에서 서브해주자. 그게 좀 어려워가지고. 어? 작살로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어 그걸로 딱 찍어가지고 네. 감싸서 갖고 올라와야 돼. 표를 직속이라서 고기를 잡고 고기를 잡고 작살을 같이 보고. 어. 해봐. 짜릿하더라고요. 진짜 물 잠수를 해서 제가 사냥을 한다는 게 그 짜릿함이 진짜 잊지 못하겠어요. 운동신경도 좋고 인내력도 좀 있는 친구고 어린 친구인데 좀 듬직한 면이 있어요. 물고기 하나 잡고 가오리 하나 잡고 진짜 마냥 신난 현식이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진짜 물 만난 고기처럼 물 만난 진짜 현식이었어요. 진짜. 이게 진짜 어려운 상황이야. 네가 잘한 거. 재밌지? 어? 뭐야 이거 현식이가 잡았어. 두 마리 잡아보자. 뿌리는 손 가지 마. 이게 독이야.
이거에 책임을. 근데 요 정도면 오늘 저녁에 우리끼리는 충분히 먹을 것 같아. 내일 거를 잡아야 돼. 더 갈래? 어? 재미 붙였어. 다 잡았어. 아주 이걸 딱 하고 잠수할 줄 아는데? 현실 잡은 거예요? 네, 제가 잡았어요. 진짜 제가 잡았어요. 왔다! 뭐지? 왔어! 저 뭐야? 뭐 이렇게 큰 걸 들고 와? 뭐야 저거? 우와! 뭐야? 우와! 와! 저기다! 우와! 와! 우와! 야! 우와, 가오리까지 왔어. 미니 가오리. 야! 오! 말리고. 말리고. 얘는 붙고. 와! 나한테 앵무새 입 같다는. 아, 그 물고기야? 아! 닭살로 잡는 거야? 네, 닭살 나온 거야. 얘 언니가 전문가니까. 야, 잘했다. 가만 있어봐. 평소에 현식이는 되게 우직하고 듬직하고 형 딱 그냥 형 같은 동생이거든요. 밤바다에 들어가서 막 재밌다 그러고 신나서 물고기 잡고 제 손도 계속 잡아주고 이런 모습들이 아 진짜 현식이랑 같이 안 왔으면 어떻게 나 혼자 어떻게 했을까 되게 많이 의지를 했어요. 했던 것 같아요. 의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야 너 일단 따뜻하게 좀 쎄. 더 다녀올라고. 더 다녀올라고. 다녀와 다녀와. 일 받았어? 어 재밌어. 또 가는 거예요? 재밌어. 대박 예감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내가 진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사냥에만 딱 제가 딱 집중을 하더라고요. 현식이가 너무 잘해줘서 저도 너무 만족이었어요. 정말 저런 남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어 물고기다. 어? 고생하셨어요 진짜. 바다 사냥을 멋지게 성공한 두 사람. 서둘러 부족원들이 기다리는 생존터로 향합니다. 얼굴이 밝아. 오, 굿잡. 수고하셨습니다. 아, 현식이 형이 잡은 것 같은데? 이것도 잡아왔대요. 아니, 안 먹었어. 오. 야, 둘로 가요, 빨리.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유. 야, 이거 먹어도 되겠는데? 레몬을 뿌려서? 레몬 뿌려, 레몬! 아~ 고생한 사람들부터 먹어요, 우리. 우리 현식이! 현식이 오빠 부터! 현식이, 야! 현식이. 족장님하고. 현식이. 어? 우리 현식이! 현식이, 야! 어, 너 여기 거 뛰어. 이렇게 뛰면 이제 나처럼 뛰어. 순서대로 한 번씩 먹고 얘기해주세요. 아, 잘 먹겠습니다. 야, 이 살 봐. 이거, 이거. 와, 잘 익혔다, 이거. 니가, 뭐, 이건 니가 먹어라, 지금. 와. 야. 아, 맛있다. 안 좋아, 안 좋아. 봐봐. 너무 맛있다, 진짜. 레몬을 싹 뿌려놓으니까 상큼하면서. 아, 맞아. 맞아. 잠이 확 깨네. 조금씩 가면서 드세요, 가면서. 형이 신의 한 수네. 아, 너무 맛있다. 어디가 맛있을까? 응. 이거 아껴 먹어야지. 아, 너무 맛있다. 참치 소스 좀 더 뿌려도 됩니다. 이거 좀 써도 돼요? 어, 다 쓰세요.
오! 여기 뼈야, 뼈. 그냥 한숨에. 와, 맛있다! 이것도 자율배식인가요? 아, 그렇지. 제가 먹을게요. 돼지가. 진짜? 네. 아이돌이 생선 대가리를. 와, 진짜. 와, 진짜. 쥐어 뜯고 있어, 갈비처럼. 살 딱만데? 야, 근데 지금 딱 12시 넘었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변신형. 생일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이죠. 오늘이 현식이 생일입니다. 12시까지 각자 현식이 생각하는 마음을 네, 사냥으로서. 푸짐한 저녁상. 네, 오케이. 생일상. 네. 아이고. 아,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아, 이제 주무시죠. 다리 잡고 이제. 갈까요? 뿌듯하게. 생일을 맞은 현식을 위해 고대 마야인들의 목욕탕을 찾아가기로 한 마야 시간 탐험대. 다 했어. 야! 아니 거품이 있어요, 거품이. 야! 어머! 이게 좋은 뭐야? 건가? 여기가 목욕탕이에요? 플라밍고? 대박, 플라밍고. 플라밍고! 저기! 와, 대박, 처음 봤어. 저희도 여기서 평생 있으면은 저렇게 이쁜 분홍색이나 주황색이 되겠네. 맞아. 근데 여기 보니까 구멍을 파놨네. 구멍이다! 어때, 안에 어때? 어? 오! 안에는 완전 그거예요. 완전 진해. 와, 근데 대박이다. 좋아? 자, 바로 마야 목욕탕입니다. 자. 이거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피부 좋은. 각종 미네랄과 네. 수분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정말 네. 좋고. 목욕하자. 네. 좋다. 좋다. 느낌이 좋다. 너무 좋아. 좋네. 아, 세수나 해야겠다, 이걸로, 그냥. 몸에 발라보면 금방 알아, 근데. 너무 좋아. 한편, 마야 시간 탐험대 세 사람은 또 다른 시간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봤던 그 아름다운 장소가 제 눈앞에 딱 있는데 너무 아름다웠고 위에서 딱 햇빛이 딱 내려오는 그 물 쪽이 바다랑은 다른 또 아름다움이었어요. 진짜 보물 같았던 곳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또 둘이서 먼저 들어가서 잘 하고 또 손도 잡아주고 또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하니까 금방 그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시간의 흔적을 찾은 마야 시간 탐험대. 서둘러 부속원들이 기다리는 생존터로 향합니다. 현식이 생일 파티 해주자 했는데 진짜 됐네. 잔치상. 누군가 오고 있다. 왔어! 동생! 힘들었겠다, 진짜. 어서와! 현식아! 우와. 이게 뭐예요? 홈! 생일상이다. 이불 준비한 거야. 12시 안 됐잖아. 네. 만석이가 잡은 만생이. 형 동생이야. 인사해. 와, 진짜 맛있다. 은정아! 저희도 현식이 형을 위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현식이 형이 항상 웃을 때 이게 눈이 이렇게 눈동자가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웃으세요. 좋아. 현식이 오빠 눈 웃음이 포인트인데? 야. 현식이 오빠
너무 귀엽다. 완벽한데? 저는 생일이 정글에 있다는 거에 조금은 약간 그래도 생일인데 내가 집에서 미역국수 못 먹고 딱 그걸 보는 순간 다 사라졌고 깜짝 놀랐죠. 진짜 너무 감동. 진짜 지금도 너무 감동해요. 진짜. 그 다음에 대신에 뭐야 또 엔젤 PC랑 우리 만세기 안에 있던 R이랑 해갖고 알파. 대박. 진짜 아니. 야 저거 누가 한 거? 뭐야? 뭐야 말도 안 돼. 진짜 한 거예요? 그래. 국물이 제일 맛. 국물 먼저 먹을래? 그래. 그래. 제가 먼저 뜨거운 해보고. 지금 안 뜨거워. 먹는 거.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진짜. 야, 젓가락으로 눈 찌르지 말고. 네. 그래갖고 고기 한 마리 잡을 거 두 마리 잡았어. 어때요? 우와! 진짜 멋있어. 안 드셔보셨죠? 안 먹었어. 야, 너 먼저 생일인 사람 먼저 먹어. 맛있어? 우와! 한 번 더 먹어봐. 또 처음 봐요, 현식이 이런 리액션. 7년 동안. 맞아. 우와! 요만큼 먹어. 아니, 진짜. 눈이 이렇게 안 커지거든요. 야, 내 눈 제일 커졌어. 자, 이제. 이거요? 생일이니까 네 마음대로 그래 그래 네가 다 먹어 손 들고 먹어 손 몇 시간 남았지 생일? 지금 한 시간 어때? 좀 많이 남았네 믿기지가 않네 여기서 만졌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만들었다니까? 너 나중에 방송 꼭 봐라 너무 맛있어 맛있지? 너무 맛있어 이거 홍 먹어봐 저거 뭐냐 생선 스테이크 이거? 저기, 이거 우와 대박이다 고추장 어. 같이 와 이거 대박이다. 이게 진짜 맛있나 봐. 야 이거 파는 색깔 나지? 파는 거 같은. 와, 고추가 색깔이 너무 예쁘다. 자, 우리도 먹읍시다. 먹읍시다 이제. 명절 생각났어요. 맞아요. 저도요. 전부친 맛. 명절 음식 같은 느낌이야. 와 이거 미친 맛이야. 맛있어. 와 국물이. 진짜. 자, 알국물. 오늘 아침도 수고했는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리야. 우와. 맛있어? 우와. 와, 나 29년 살면서 이런 알 처음 먹어보네. 최고. 1등. 아, 진짜? 진짜. 아. 1등 아. 진짜 무조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맛이었어요, 진짜. 제가 진짜 살면서 먹어본 요리 중에 거의 최고였던 것 같아요, 진짜. 동글을 그리워하면서 네. 부를 노래입니다. 그리워하다. 평생 못 잊을 이 정글을 추억하며 정글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정글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난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정글 그리워하다 정글의 밥집 유카산 끝났다 가자 가자 오늘은 이 코르테즈에서 사는 신비한 곡물 또 하나의 곡물을 만나러 갈 건데요 혹시 곡물 좋아하잖아요 저 너무 좋아하죠 고래도 특히 좋아하고 왔다 왔다 현존하는 어류 중 몸집이 가장 큰 고래상어 있다 오다 저렇게 아 상어 같다 상어 진짜 상어 같다 아바타님 진짜 상어 같다 가서 보겠습니다 또 있다 바로 자, 바닷속에서 본다는 생각하니까 조금 무서워요 왜냐면 이게 상어니까 겁도 겁인데 설렘도 너무 큰 것 같아요 오, 보인다.
너무 앞에 지나가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거대했어요. 소름 끼쳤어요, 되게. 현식이랑 동갑이야? 한 나이면 저랑 동갑이네. 진짜 친구들 같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꿈꿔왔던 게 사실 있어요. 막 진짜 고래 등 타서 친구처럼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꿈같이 있거든요. 오늘 그 고래상어랑 같이 수영을 했는데 진짜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현식이하고 딱 병만이 형하고 양 옆에서 아 귀엽다. 가짜 같다. 너무 귀여워서. 야, 얘네들 봐. 야. 어머 안녕. 여보, 안녕. 요게 동키 아니야? 동키? 네, 동키. 저희가 사막을 같이 함께 할 동물들이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캐리비안 바다를 보셨다면 이곳은 태평양에 가까운 사막 지역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 분은 이 캐리비안 동물과 함께 태평양을 만나러 가는 그런 생존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오우. 오. 횡단이 횡단 사막. 그 파파야. 아, 파파야 갖고 온 거. 좋아. 자, 대박. 그거 조금 잘라서 칼은 있나? 계속 쳐다본다. 잘 먹네. 먹을 때만 좀 밝아지는데 약간 밝아졌어. 야스. 가자. Vamos. 자키. 이제 살짝 당겨줘. 너무 나서 그래. 야, 이게 은근히 빠르구나. 그냥 말은 걸어가는데도. 따보자. 와, 진짜 열매 따면. 이거 뭐 이런 것도 가시가 많다. 밤 같아, 밤. 와, 이것도 선인장 종류죠? 그런 것 같아요. 와. 이거 작은 가시들이 또 있네. 그러니까 작은 가시 있어. 다 가시네. 한숨 나오는 거 한숨. 아이고. Vamos. Vamos. 자. 왜요? 저거 구워 먹는 선인장. 저 어렸을 때 저거 키워봤었는데. 관상용으로. 저거. 와. 이구아는 따가운데 어떻게 먹죠? 걔네는 그냥 먹던데 보니까 가죽이 두껍나 봐. 그러니까 살다 또 선인장을 또 한번 이따 구워보자. 진짜 이따 구워 먹자. 갈까? Vamos. Vamos, Jackie. 야, 태평양. 와. 야, 기가 막힌다. 큰 곳에서 석양을 보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바다에 태양 빛이 비치잖아요. 그 태양 빛이 비춰진 그 길이 진짜 약간 신한테 가는 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